폭염을 참다 못한 전통시장이 골목 전체에 대형 물안개 냉방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만들었더니 시장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뙤약볕에 노출돼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은 전통시장 입구. 안으로 들어가자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케이드 천장에서 안개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솔솔 불어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지나오는데 뭐가 시원해서 지금 뭔가 하고 위에를 쳐다봤어요. 비가 내리나 하고. 순식간에 기온이 떨어져 30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덥다니까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고객님들도 뭐 상당히 좋아하니까 아마 저희들이 좀 우리 시장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350m에 이르는 아케이드 천장 양쪽에서 물입자가 분사돼 주변 온도를 낮추면 33대의 선풍기가 바람을 만들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원리입니다. 머리카락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미세 물입자를 분사해서 이게 기화작용을 통해서 주변의 온도를 약 3에서 5도 정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원한 바람 덕에 간만에 활기를 되찾은 전통시장. 청주시는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해 다른 전통시장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